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최보초는 진저우시에 도착하였었지만 대놓고 그 멍청 지집에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이 새로 만난 짤리리를 보내서 체크를 해봤었는데 네 이놈은 집에 잘 있는 거였었는데 이 오후 3시가 되자 멍청 지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서더니 이 최보초이 택시에서 처음 내리는데 큰형님 제일 처음 달려온 거는 바로 그 이 오른팔 멍칭 쥐였었고 그 최보충과 포옹을 하고 서로 등을 두드리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이 멍칭 쥐 뒤에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이 오래된 군사 리차오였었는데 리차오야 동북파를 이끄느라 고생 많다. 최보충은 또 리차오와 포옹을 하고는 다들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킹크랩을 준비했구나. 역시 멍칭 쥐 너가 날 잘 안다. 최보충이 제일 한가운데 척 앉자 이 부하놈들도 다들 자리에 착석하면서 술을 붓는데 큰형님 연초에 큰형님이 안으로 잡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? 지금 이곳 진저우시에서는 온통 큰형님이 수배령으로 쫙 도배되어 있습니다. 듣는 말에 의하면 지금 경찰 계통에서 명령이 떨어졌답니다. 형님을 잡으면 무조건 올해 1등 공신이고 3천 위엔이 장려금도 준답니다.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다들 두 눈이 시퍼레서 이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. 그러자 최보초는 피식 웃는데 니네 형님을 잡을 수 있는 경찰은 아직 태어나질 않았다. 그놈들이 갖고 있는 나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냐? 글쎄 이 내 초등학교 때 사진이더라고. 나도 겨우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냐? 아무 문제 아니 된다. 그리고 말다 요번에 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진저우시로 온 목적이 하나 있네라. 예예 그러자 이 밑에 놈들은 다들 귀를 기울는데 내 엄청 큰 건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. 이 건이 성사되기만 하면 너희네 모두를 각각 100만 위엔씩 벌게 해줄 수 있다. 어떠야? 예? 100만 장자요?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휘둥그레해서 이 멍해 있는데 왜냐면 그들한테 이 100만 위엔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으니 말입니다. 멍칭 지가 지금 몇만 위엔이 있는 것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만약 100만 위엔씩 차려지면 어떻겠습니까?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100만 장자를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큰형님이 최보준이 이 헛소리를 제치고 뻥치며 다닐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령만 내리십시오. 큰형님 누구를 죽이면 됩니까? 다들 이 사기가 막 오르는데 하지만 최보초는 요번 건은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다. 저쪽 운남성이 빙웬제라는 곳에서 진행할 거다. 그러니 이 다들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랑 함께 떠날 준비를 해라. 예? 운남성이요? 그렇게 뭔데요? 사실 이놈들은 그 동북 삼성도 못 벗어나 본 놈들인데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 뭘 하면 됩니까? 이어 최보초는 그 빙웬제에서의 일을 쭉 다 얘기를 하고는 이 링홍원과의 계획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사실 이거가 최보초이 이 평생 동안 저지른 제일 치명적인 실수였었는데 그러다 이 밑에 놈들은 다들 어기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. 누구를 털어요? 마야 사범?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 극악무도한 마야 사범들은 말입니까? 다들 자신이 두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 80년대 중국 동북부에는 아직 마약이란 게 없었는데 하여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나 구경을 해온 게 다였거든요. 광저우파 쪽에서 내 이미 30명을 먼저 운남성으로 내려보냈다. 우리 동북파에서도 제일 알짜들만 20명을 골라서 함께 갈 거다. 이제부터 우리 동북 호랑이파의 성질은 달라졌다. 이젠 그 자그마한 소상공인들은 놔두고 이제부터는 마약 조직을 털어서 이 큰 떼돈을 버는 거다. 이거야말로 이게 얼마나 확실해. 다들 그런 줄로 알고 준비해라. 최보춘이 얘기를 들은 멍칭치는 이미 100만 장자가 다 된 기분인데 야, 내 이 100만 위에는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고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곁에서 류수밍이란 부하는 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물어보는 거였었는데 큰형님 이 마약 조직들은 보통 평민들과 다르게 총기들을 갖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런 놈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털 수 있나요? 그러다 최보춘은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걔네만 권총이 있냐? 내 이미 운남성에다 이 10자루의 소음기 권총을 사다 놨다.
하지만 그거는 제일 기본이지. 그 빙웬제란 곳에는 자동소총이며 수류탄이며 또 바주카포까지 없는 게 없다. 우리도 단단히 무장화해서 이 당당하게 치면 되지. 사실은 말입니다. 초이바오추는 이번에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였었는데 평생 동안 머리를 잘 굴려왔던 초이바오추이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자 그의 인생이 곧바로 끝나는 거였답니다. 만약 초이바오추이 광주 파쪽 애들처럼 먼저 자세한 거 얘기 안 하고 운남성으로 보낸 뒤에 얘기를 하면 어떻죠? 이 좋든 싫든 다 참가해야겠죠. 만약 안 하겠다고 하거나 도망을 가게 되면 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 무조건 따라할 수밖에 없겠는데 전에 악마 경찰 양태용이 바로 이러한 수법으로 이 수하의 조직원들을 꽁꽁 묶어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초이버춘이 이번에 멍친 지쪽 애들을 보고는 아마도 이 킹크랩의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지 그 모든 계획을 다 말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멍친 지처럼 이 돈에 환장하고 초이버춘을 100% 믿는 놈들은 무조건 나서겠지만 그게 아닌 놈들도 있을 게 아닙니까? 여기 술자리에 5명 중에 강즈춘이라고 있었는데 이는 미친 짓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. 그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마약 사범들과 총싸움을 벌어서 돈을 번다고? 아니 목숨이 몇 개면 이러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어찌되든 강즈춘은 절대로 못하겠다고 느끼는데 하지만 또 두목이 말을 거스르면 어떻죠? 이 조직이 룰대로라면 어떠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 강즈춘은 그냥 강도질에만 참가했었고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초이버춘을 잡는데 큰 공로를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잘하면 자신이 죄를 줄여줄 수도 있겠는데 하여 강즈춘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결국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뭐? 진짜 초이버춘이야? 확실한 거 맞아? 경찰들은 그 초이버춘이 감히 진정시로 다시 돌아올 줄 상상도 못했었지만 근데 이렇게 승진하는 기회가 자기 발로 찾아온다고? 대뜸 전체 경찰들을 비상태기 시켜서 모두 다 평민 복장을 하고 요 살금살금 찾아갔다고 합니다. 여 그 멍친 지 집을 겹겹이 꽁꽁 포위하고는 명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쳐들어가겠는가 아니면 이 기다렸다가 나올 때 때려잡겠는가 하고요. 하지만 이때 그렇게도 우연하게 초이버춘이 혼자서 집에서 나오는 거였답니다. 때는 한참 겨울이라서 초이버춘 이놈이 이러한 패딩 차림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이 입에다는 마스크까지 껴서 그냥 보면 그 누구도 그게 초이버춘일 거라고 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놈은 이날에 왜 집문 밖을 나온 거였을까요? 네, 그새 현금이 다 떨어져서 이 통장을 갖고 은행으로 현금을 찾으러 떠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미 포위 속에 딱 걸린 초이버춘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? 그렇게 경찰들한테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게 되었었고 이 사진은 그를 경찰서에 금방 데려가서 이 기자들이 찍은 사진인데 보시게 되면 옷에 진흙도 엄청 많이 묻었고 이 머리 스타일 또한 엉망인 게 짝이 없는데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당한 거죠. 보통은 한 개 조직이 쪼무대기들부터 먼저 잡히고 뒤를 쫓고 쫓다가 결국 보스를 잡아내잖아요. 하지만 초이버춘은 그와 반대인데 먼저 대가리부터 잡히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신문해내는 방법은 네, 이 경찰들한테는 5만 8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신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불게 돼 있는데 비록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요. 결국 1991년 7월 6일 초이버춘과 그의 동부 호랑이파 중간 보스 이상 놈들은 모두 다 총살을 집행받았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1980년대 말 광저우시와 진저우시를 이 공포로 몰아넣은 동북 호랑이파 강바즈 초이버춘이 이야기인데 초이버춘이 그렇게도 난다긴다 하다가도 이 결국 말 한마디 잘못해서 총살을 맞게 되는데 만약에 초이버춘이 진짜로 동북 호랑이파를 이끌고 빙웬제로 갔더라면 어땠을까요? 그 1992년 빙웬제 대소탕에서 이 잡힌 두목은 링 홍은이 아니라 초이버춘이었을까요? 하지만 그래도 초이버춘은 이 몇 년을 더 못 살고 결국은 또 뿌리가 뽑히는 꼴이 되겠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 나쁜 일을 하며 살게 되면 그 최후는 다 똑같은 법이 심판이네. 그럼 또 많은 분들은 이 마지막이 왜 이렇게 허무해 하시겠지만 어떡합니까? 이게 바로 진짜 실제 사건인 거예요. 만약 소설이나 영화였더라면 마지막에 또 경찰들과 총싸움을 하다가 수류탄도 던지고 이렇게 만들겠는데 이 실제 생활에는 이렇게도 우연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놈도 있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동북 호랑이파 초이버춘이 이야기는 끝나고 그럼 또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이지!